오늘 뭐 하는 날인지 알죠? 네,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곡을 치게 됐습니다. 와! 그중 저는 라벨의 라발스를 치게 됐어요. 저는 오늘 리스트의 소피 랩소디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저는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안 곡을 치게 됐는데 그 곡을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제가 그 곡을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그 곡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원래 만들어진 건데 이걸 피아노로 치는 게 되게 치면서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 악기의 요소들을 좀 피아노로도 들려드리고 너무 좋은 곡을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제가 9월달에 독주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독주회 곡들 중 하나가 이 리스트 스페인 랩소디예요. 근데 또 마침 댓글로 이 리스트 스페인 랩소디를 쳐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 곡을 준비하게 됐어요. 굉장히 난해하지만 매력 있는 곡이라서 또 마침 또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골랐어요. 제목부터 난해하고 어렵고 또 이 곡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근데 그 안에서도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인데 총 두 가지의 민속춤이 스페인의 민속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민속춤이 뭔지 잘 이제 들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라벨이 1920년에 작곡하거든요. 내년이 100년 되는 해인 거죠. 아직 99년째. 이 라발스의 그 발스가 왈츠라는 뜻인데, 이게 막 중짝짝, 중짝짝 이런 리듬이 곡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도 시작할 때도 중짝짝, 중짝짝 이런 리듬이 계속 나오고, 근데 중간, 갈수록 중간으로 갈수록 왈츠 리듬이 더 나와서 같이 들으면서 춤을 이렇게 중간에서 춤을 추는 걸 연상케 하는. 와! 진짜 너무 더.